나이스 갓 제이슨. 또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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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슨. 자, 지금 소리를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만의 그 어떤 음성을 만들었어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어 지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왜냐면 지금 나이스 갓 제이슨. 제이스, 제이에 힘을 주면서 뒤에서 소리를 내고 굉장히 지금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제이스 하고 뒤에 소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보여요. 뭔가 되게 잘못됐죠? 아, 이거 단어가 이거 발음하고 이거 발음 두 개 이음절 발음을 해야 돼. 이음절, 왜 이음절로 소리를 끝내냐 이거죠. 그죠? 다시. Nice car,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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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밀어붙여 쭉 소리 뽑아야죠. Jason. Jason. 그렇죠. Is it yours? No, it's my sister's. 네. She has a new job. And she drives to work. Is her job here in the suburbs? No, it's downtown. My parents work downtown, but they don't drive to work. They use public transportation. The bus or the train? The train does stop near our house. Near our house. So I will take the bus. So we take the bus. It's really slow. 천천히 다시요. 시리만 다시. It is really slow. 그렇죠, 여기서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대중교통 발음을 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용보다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발음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Really slow. 천천히. Really slow. 그렇죠. 그렇게 천천히 하셔야죠. 막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는 건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발음을 다 뭉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빨리 하면서도 소리가 안 뭉개지는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억양이거든요. 영어는 억양의 언어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언어는 억양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음절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웬만큼 공부해서는 그 억양의 느낌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영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냥 그네들의 음절을 따라가면 그네들의 음성을 어쨌든 그렇고요. 해볼까요? That's too bad.